오늘 이 시간은 웰리지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AP시스템, KGETS, 데이터솔루션, M게임, 코오롱인덕, 두산중공업, 야스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우리금융지주, 기아, 서진시스템, RFHIC, 송원산업, 현대그린푸드, 셀트리온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금호석유, 그리고 오이솔루션, 효성첨단소재, JS코퍼레이션, 이글벳, 휴메딕스, 다산네트워크스까지 담았고요. 자, MTN 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가구, 하나금융지주, 연우, 휴마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장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처음 이제 볼게 현대 그린푸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한번 지난번에 보니까 한 6월 1일 날 그러니까 이때쯤 한번 제가 한번 언급을 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좀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현대 백화점 그룹에서의 뭐 식자재를 유통하는 좀 업체가 좀 되겠는데, 특히 이제 기업체라든가 병원에 이 단체 급식을 좀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의 이제 그 외식 쪽, 이 푸드 쪽 봤을 때 가장 비율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이게 급식, 이 식자재 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한 64% 정도 돼요. 이게 2019년 기준이라서 뭐 지금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그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면은 뭐 김부겸 총리께서도 어떤가요? 2학기 때 뭐 유은혜 교육부 총리께서도 2학기 때 최대한 전면 등교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 급식 업체들이 뭐 학교하고 계약을 했지만은 학생들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거래가 이루어지 못하면서 정말 뭐 여행사 못지않게 타격을 받던, 그러니까 이 특히 이런 푸드 업체 같은 경우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소비가 안 되면 재고로 그냥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주지도 않고 만드는데 원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손해가 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뒤로 다 손해가 돼버린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2학기 때부터의 이제 뭐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되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2분기 때부터는 좀 서서히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식품 가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식품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르고 나면은 시장에서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이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라간 게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 같은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제 가격들이 또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영업이익 쪽에서 또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가가 살짝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6월 14일에 12,000엔에 찍고 나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 한 60일선 정도에서 또는 이게 1,500원에서 10,000원 이 사이에 뭐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일에서 120일선 사이에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120일선을 깰 수는 있어요. 장중에 깰 수도 있고 뭐 종가에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120일 깨더라도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 매물대가 좀 쌓였는데, 이걸 한번 최근에 이제 한번 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한 14,0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벽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한 번 더 상승 탄력 받는다면 14,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좀 보셨고요. 현대 그린푸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료 관련주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볼 필요가 있으신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좀 갔어요.
그리고 혜태 제가 같은 그런 가자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치인 테마주로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샘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올라갔다가 한번 살짝 그냥 숙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SPC 삼립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식품 가격들이 한번 살짝 눌렀다가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짝 눌러지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매매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 시점에서 한번 음식료 관련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좀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그린푸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이글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뽑힌 그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8, 9시 종목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던 종목 이글벳을 좀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급등을 하는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글벳 또 정말 많이 오랜만에 올라온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글벳 같은 경우는 동물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뭐 동물 쪽에서 뭐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는 또 녹십자 수약품하고 동물용 주사제를 한 연간 한 30억 정도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한 2년에 하면 한 60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었어요. 강원도 쪽에서.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을 해요. 뭐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추울 때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발생했을 경우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 특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의 그 사용 가능한 소독제를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뭐 12월 9일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와서 좀 단기 좀 조정을 계속해서 주다가 지금 또 옆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20선을 살짝 돌파를 하는 게 어제 기점으로서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라든가 오늘 저점이죠. 8,38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 같은 경우는 한 7,500원에서 6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우연하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갑자기 또 이런 질병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글벳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주고 바로 또 넘어갈게요. 예, 기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하는 스타일에서는 지금은 바닥주가 아닌데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으로 좀 되는데 오늘 이제 뭐 소프트뱅크 쪽하고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최종적으로 체결했어요. 인수 끝났어요. 현대에서 지분은 80%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쪽에서 20% 좀 가져간 그런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든가 뭐 자율주행 그것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2040년까지 기반으로 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전기차 쪽으로 거의 가는 쪽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노선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을 좀 관심 좀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 주가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좀 벌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주냐 이게 좀 중요한 그런 관점인데 뭐 기아 뭐라도 현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니까 뭐 성장성도 있고 뭐 실적도 좋은 그런 부분인데 근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치고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갔다가는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자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갔다가는 장기적인 추세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근에 한 20일선을 지금 눌림을 좀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현대 이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 6% 이상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89,700원인데 오늘 좀 살짝 좀 꼬리가 좀 달리고 있지만은 뭐 현재 가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는 지난 2월 3일에 만들어졌던 10만 2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같은 경우는 120일선을 좀 잡고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지금 120일선이 한 8만 2,680원인데 8만 2,600원 정도 잡고 손절 라인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120일 깨는 음봉이 나와버리면은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네요. 오늘장 기아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3% 강하게 움직이면서 89,700원대 흐름입니다. 자, 기아까지 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했고요. 자, 대표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은 네. 어떤 걸 준비하셨죠? 동아 S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잠깐 뭐 제약 바이오들,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전체적으로는 조금 제약 바이오들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관점에서 동아 ST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그 당뇨 학회가 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동아 ST 같은 경우는 당뇨병 치료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의 일비 임상에서의 효과가 좀 나왔다 해가지고 통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세계 5대 신약 개발을 좀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또 정부 측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또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건선 치료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삼상 좀 승인을 통과를 했어요. 이게 보통 이제 겨울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피부가 이제 막 건선이 생겨가지고 가렵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료제가 좀 미국에서 삼상이 좀 승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도 루코스팀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판 중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도 같이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시베스트로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이 우리가 정복하고 나면 더 강한 병이 오고 그러듯이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병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동아치매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지금 고령화가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치매 환자분들이 어때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요양병 가도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또 계십니다. 그만큼 이 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면역 항암제 관련해가지고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빠지고 어제도 빠지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 3일 연속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는 지지를 조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지난 3월 달에 6만 4천원까지 빠졌다가 10만 8,500원까지 올라왔다가 쭉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5,200원인데 지금보다 조금 내려온 8만 4천원을 매수 가격대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5천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1,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동아 ST입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장에서는 1%대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85,200원. 이제 매수 시점은 한 84,0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95,000원으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81,500원으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